청주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며칠 동안 막혀있던 변기를 뚫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여자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탯줄을 단 채 발견된 신생아는 5개월에서 7개월 된 여자아이로 변기에서 태반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탯줄과 태반이 모두 연결되어 있던 상태인 것으로 미뤄 누군가 조산한 뒤 그대로 물을 내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출산한 다음 화장실에 아이를 유기했거나 사산아를 출산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 시신은 건물 주인이 막힌 변기를 수리공을 불러 깨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이 맥혀가지고 흘러뚱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맥혔는가 보다 하고서는 캔이나 뭐 이런 게 맥혔는가 보다 했더니 2, 3일 전부터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깨봤더니 숨진 아이가 끼어있던 겁니다. 사체가 발견된 이 공용 화장실은 주변 상가 손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확보해 누가 숨진 아기를 버리고 달아났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고 신생아 시신의 부검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